안녕 친구들. 오늘의 주제는 미용사 빨리 되는 법. 6개월 메이드다. 6개월. 6개월 만에 진짜 디자이너가 되는 법이야. 6개월 만에. 관심 있어? 관심 있으면 구독 좋아요. 뿌잉 뿌잉. 자, 나는 미용을 오래 했어. 나도 좀 빨리 된 케이스고. 미용은 그래. 미용은 밑에 일이 있고, 초급, 그러니까 스텝이 있고, 중상이 있고, 시아기가 있고, 디자이너 있고, 인류가 있어. 다음에 원장급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레벨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보통 밑에 일, 파마 같은 경우나 샴푸 같은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달이면 다 해, 한 달. 그런데 일반 미용실에서 왜 그래 오래를 가르칠까? 왜? 빨리 배우면 너가 성장을 빨리 하면 월급을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배우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거야. 응?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거든. 야, 밑에 초급 생활 3년, 4년 한 애와 디자이너 생활 1년 한 애들은 보는 시야가 틀려. 참새와 독수리가 어떻게 보는 시야가 같겠니, 친구들아. 그래갖고 미용은 있잖아. 이 초급 디자이너 시야기 끝까지 초스피드로 뛰어야 돼. 초스피드로. 자, 이 초급 디자이너까지 초스피드로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간단해. 우선은 처음 한두 달은 파마 손님들이 많은 데 가서 매일 파마를 말아. 연습을 매일 하고. 한 달, 두 달만 말면은 어떠한 파마든지 다 할 수 있어. 응? 말주만 하면 돼. 파마란 게 발로 말아도 컬은 나와. 하지만 이 약이나 이런 거 이제 약을 어떤 약을 쓰느냐 이런 거는 디자이너급이 돼야지만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 왜? 해봐야지 알 수 있거든. 자, 한두 달 만에 됐지. 다음에 남자 커트가 중요해. 남자 커트는 한두 달 봉사활동 열심히 다녀. 어? 유튜브에 찾아봐. 남자 커트 자르는 법. 남자 커트 자르는 법. 다 나와. 보고 자르고, 보고 자르고, 보고 자르고 해봐. 그리고 남자 커트 손님 많은 데 가서 한두 달 연락이 잘라. 응? 그럼 다 돼. 남자 커트 별로 안 어려워. 나는 진짜 5분 만에도 뺄 수 있다. 웬만한 기본적인 남자 커트들. 남자들 상고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7, 80%가 상고머리야. 그랬나로 좀 남기고 이걸 얼마나 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층만 내면 돼. 알았지? 그 남자 커트 3, 4개월 메이드지. 왜? 이때 파마도 계속 같이 하는 거야. 자, 여자 커트. 책 봐. 책. 이 모든 책은 이 책 하나를 내기 위해서 그 저자는 150%, 20%, 200%의 노력을 기울여. 어? 그 전문가들이 만든 고농 스타일도 완투들이 좋다. 그걸 매일 봐. 그리고 유튜브에 여자 커트 하는 거를 찾아봐. 그러면은 그리고 해. 알았지? 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하지만 빨리 내가 초급 디자이너가 됐어. 이거 벌으러 가야지, 이거. 안 그래? 이걸 벌어야지. 그래, 내 가게를 오픈하잖아. 이게 기본적인 베이직 코스야. 여자 커트 별로 어렵지 않아. 원 랭스, 그라데이션, 레이어. 이 세 개가 다야. 이 세 개에서 많은 스타일들이 나오는 거야. 쇼카트? 남자 머리가 쇼카트야. 굉장히 쉽게 생각하라고. Making simple. Understand? Making simple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많이 잘라봐야 돼. 많이 잘라보고. 외국도 한번 나와봐. 어? 영어도 좀 할 줄 알면 좋잖아. 글로벌하게. 어? 미용사가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럼 6개월 안에 메이드가 돼. 그리고 디자이너가 돼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보통 그래. 우리 소사이티 에이지란 말이 있다. 우리 대학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 뭐 야간 자율학습에 보충수업에 막 엄청 하잖아. 모의고사에. 근데 대학 들어가면 공부 잘 안 하잖아. 맞지? 그 사회생활 하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근데 우리가 소사이티 에이지에 한 살이 21살을 우리가 소사이티 에이지 사회적인 나이 한 살이라 그래. 근데 공부를 안 해. 마흔은 소사이티 에이지 20살이야. 소사이티 에이지 40살, 그러니까 20살부터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야. 미용도 똑같아. 디자이너가 됐을 때 보이는 이게
폭이 넓어진단 말이야. 이때 공부를 더 해야 돼. 약의 메커니즘이나 컬러의 메커니즘 계속 봐줘야 돼. 그랬을 때 내가 성장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친구들? 미용이란 게 이래. 복잡하게 파고들려면 한도 끝도 없어. 하지만 내가 먼저 초급 디자이너가 되는 게 1차 목표로 잡고 이 디자이너급이 됐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어. 모발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말하는 법이나 응? 나의 뭐 채광화술 이런 것도 나 다 공부해갖고 얻은 거지. 내가 뭐 일자 무식이면 이런 거 찍을 수나 있겠어 친구들?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이건 100%는 아니야. 하지만 80-90%는 맞아요. 왜? 해봤으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더라고. 나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4-5개월 만 해도 돼. 어떤 애들은 1년, 2년이 돼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1년 안에 안 되면 포기는 하지 말고 1년 더 투자해. 될 때까지. 하지만 모든 세상의 일에는 요령이 있고 쇼코스가 있어.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국을. 그러면은 크게 실패 안 해. 그렇다고 내가 뭐 미용으로 성공했다 이건 아니지만 나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열심히 살고 있고. 하지만 내 기술 하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쫄리진 않는다. 우리 친구들도 미용하는 친구들 있고 하면 이런 거 좀 공유 좀 해줘. 굉장히 도움 될 거야. 초급 디자이너가 먼저 되라. 그래야지 많이 보인다. 알았지? 그리고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져라. 이거야 팩트가. 이게 미용사 빨리 되는 법이야. 응? 도움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뿌잉.